7월 10일 시작해 8개 시군 지역 모두 20채의 집을 소개한 마이맨션. 여름, 가을, 겨울 지난 6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. 20회 동안 제천, 영동, 청주 등 충북 곳곳을 누비며 아름다운 집을 찾아냈습니다. 집다운 집, 정말 살고 싶은 집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한 마이맨션. 연말을 맞아 방송 후 시청자가 극찬한 집, 가장 인상 깊은 집 세 곳을 소개합니다. 마이맨션 스페셜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스페셜 주인공은 제천의 박경희 씨 댁입니다. 제천 시내 화산동에 있는 상가주택. 대지 165제곱미터에 연면적 158제곱미터의 2층 집. 결혼 후 직접 지어 이 집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30년 동안 살았습니다. 올해 초 1층 상가 세입자가 나가자 남편은 결혼 34년 기념으로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. 바로 아내만을 위한 공간을 만든 건데요. 소품만 봐도 집주인의 아기자기한 취향이 느껴집니다. 아니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? 이 집이 30년 전에 제가 지은 집이고 그리고 이 공간이 상가 건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남이 이제 와서 세입자가 와서 이제 30년을 살았어요. 30년을 살고 보니까 내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, 돈을 생각하면은 공간을 못 만들었겠죠. 아내로서의 하는 일과 남편이 하는 일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냥 그러다가 그냥 각자 방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이 드니까 차를 한 잔 마시면서, 차를 거의 주로 마셔요.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은 좋더라고요. 박경희 주부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1층.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? 먼저 부엌입니다.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에 있지만 색깔을 달리해 공간을 구분했습니다. 주방은 카키색 타일을 붙여 세련미를 더하고 고가구와 앤티크 소품으로 고급스러움과 무게감을 주었습니다. 이것도 주문 어떻게 제작하신 거예요? 이거는 주문한 게 아니고요. 옛날 집에 우로 올리는 창이 있었어요. 옛날 고가구에 제가 나중에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여기서 활용을 한 거죠. 오, 네. 이렇게 창이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. 예. 좀 틀리죠? 네, 색다르죠? 저 위에 나무도 살짝 깎여 있는 게 진짜 옛날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자체를 보시면은 못으로 박잖아요. 근데 못으로 박은 게 아니고 다 나무와 나무 연결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것들하고 틀리죠. 어, 진짜 여기 안에 나무 이렇게 있네요. 오래된 소품 속에도 집에 대한 그녀만의 철학이 묻어 있습니다. 이번에는 거실로 가볼까요? 지인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 주인공. 이를 위해서 거실은 크게 배치했고요. 햇빛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창문에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. 여기 있잖아요. 아, 창요? 네. 그러니까, 이 창은 이제 제작을 한 건데요. 네. 이 창이 보통 다른 창문은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잖아요. 근데 저희는 창문을 조금 크게 내려니까 좀 어정쩡하더라고요. 근데 요거를 요렇게 세창으로 만들어서 요건 접이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좀 푸르름이 좀 이렇게 더 좀 많았으면 좋은데 이걸 다래나무로 지금 연결을 시켜가지고 창문을 지나가게 했어요. 또 이게 엠보싱 유리다 보니까 요렇게 닫잖아요. 그러면 바깥에서 어리는 그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? 자연광 같은 아유, 게. 그렇죠. 저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뭐 행복 자체죠. 오래된 집에 주인공의 남다른 감각과 철학이 더해져 그야말로 낭만 하우스가 되었습니다. 주부의 바람과 로망이 실현되는 집.
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. 뭔가 전원생활인데 도심에 살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주택을 만들고 싶을 텐데 그런 분들의 뭔가 팁?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공간에서 그냥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예쁘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. 다른 거 없잖아요. 옛날 거 요즘에는 막 이렇게 그냥 바로 부숴버리고 새로 짓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좀 못마땅한 것 같아요. 그냥 살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옛날 거는 그냥 살려서 네. 두 번째 스페셜 주인공은 김종렬, 김종복 부부댁입니다. 소백산 자락, 단양 한옥마을에 있는 이 집은 대지 990제곱미터에 방, 거실, 대청, 누마루가 있는 본채와 별채 두 채로 나눠져 있습니다. 주인공은 한옥학교에서 집 짓는 것을 직접 배워 지었다는데요. 밖은 전통식, 안에는 현대식으로 기능과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지은 퓨전 한옥입니다. 특히 한옥은 천장이 인상적인데요. 와, 선생님, 제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되게 좋은 향이 나요. 그렇죠. 소나무가 많이 들어왔어요. 소나무요? 네, 그래서 소나무의 향이 확 날 거예요. 아, 이게 소나무. 네, 그래서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? 네, 엄청 기분 좋아서요. 그래서 한옥을 선택하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한옥만의 그런 뭔가 또 매력이 있는 거네요. 이 소나무 향이. 장점이기도 하고. 근데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사이사이에 나무에 살짝 금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건가요? 아니면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신 건가요? 아니, 제가 몰라서. 자연적인데 나무가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마르면서 갈라지는 거예요. 자연적이라 봐야죠. 평범해 보이는 벽에도 비밀이 있다는데요. 보온 효과는 높이고 화재 위험은 줄여주는 이 재료는 바로 천연 양모 인슐레이션입니다. 단열재를 속에 넣고 하파이라든지 다른 소재를 막고 난 뒤에 한지로 도배하는 거예요. 불나 타지도 않고. 아, 진짜요? 되게 잘 타고 생겼는데? 네, 안 탄대요. 우와, 진짜 신기하다. 그래서 이거 단열 제가 많이 쓴답니다. 아, 그렇구나. 예. 최대한 자연 소재를 사용해 건강한 집을 지으려고 노력했다는 주인공. 한옥의 기와도 정말 고심해서 선택했답니다. 선생님, 한옥하면 그 멋스러운 지붕 이런 게 진짜 멋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와서 보니까 유독 이 선생님 댁의 기와 지붕이 멋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기와는 토기와 시멘트 기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아니네요? 근데 저희는 시멘트 기와가 아니고 토기와라고 전통식으로 가마에 구워서 만든 기와예요. 그럼 흙으로 다 이렇게 빚어서 구워서 그렇죠. 올리신 거예요? 시멘트 기와 말고 왜 흙 기와를 올리신 거예요?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? 토기와는 그 자체가 참 문장도 이쁘고 또 뭐 뒤 마무리 벤트 칠을 안 해도 되고 장기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토기화를 선택한 거예요. 흙을 한 23cm를 그 기화한테 넣은 거예요. 아, 흙기화 밑에 또 흙을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? 그래서 가늘이든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. 아, 그 선조들의 지혜가 다 담긴 정말 전통식 기화인 거네요. 그렇죠. 지금까지 건강한 퓨전 한옥이었습니다. 마이민션 스페셜 마지막은 유형균, 전금선 부부댁입니다. 충주시 노읍면 안나골 산자락 아래 녹음이 우거진 숲에 폭 쌓여있는 집이 있습니다. 귀농 16년 차인 부부가 오랫동안 넓은 연못과 본채, 황토방까지 지어 아름다운 집을 완성했는데요. 정말 멋집니다.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오자마자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거. 네네. 아니 어떻게 집에 연못이 있을 수가 있어요?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가정집 치고는 너무 큰 연못이죠. 깜짝 놀랐어요. 네. 저희도 연못 같은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원래 여기가 논이었고 굉장히 지저분한 둔벙이었는데
저희가 이제 미우니까 좀 돌 쌓고 이렇게 예쁘게 이제 가꾼 거죠. 아, 그래서 예쁜 연못이 탄생한 거구나. 네. 연못만큼 특별하다는 이 집 별채. 몇 해 전 황토방에서 살고 싶은 바람을 담아 새로 지었답니다. 들어보세요. 오! 그래서 여기는 냉장고예요? 냉장고죠. 너무 시원하고 이 향이 뭐예요? 위에는 편백나무, 밑 옆에는 이제 그 황토 벽돌로, 흙벽돌로만 지었고 바닥은 황토 대리석. 그래서 지금 바닥 다 시원해요. 이게 전부 구두리예요. 옛날 우리나라 토종 구두. 아, 막 이렇게 아궁이. 예, 그렇죠. 다 장작불을 떼야 돼. 아이고. 그러니까 이제 불을 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. 5시간 떼야 따뜻해져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웬만할 때는 벽난로 놓고 그냥 조금만 떼도 이제 어느 정도 온기가 되니까 쉴 수는 있고, 한겨울에 추울 때는 이제 가끔 떼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을 지으시는 분이 네. 또 누군가 아니 네. 이런 거 보고도 짓고 지잖아요. 너무 짓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관리도 생각해야 된다.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. 별채의 하이라이트 공간은 따로 있다는데요. 우와! 아니 여기 놀라움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? 여기 이게 아니고 요 밑에. 아니 지금 무슨 소리가 막 들려요. 네네. 물 소리 들리는데? 여기 개울이 있어요. 어머 계곡 있어요 여기? 쭈쭈쭈 소리가 나니까 네. 집에 온 게 아니라 뭔가 야유회?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? 뭔가 놀러 온 것 같아요. 네네. 지금 저희도 그래요. 저쪽 집에 있다가 여기 와서 자고 이렇게 나오면 네. 어디 펜션에 와서 놀다가 맞아. 노는 느낌. 황토방을 여기다 지은 것도 계곡 옆에. 아 네, 그래서 여기다 짓게 됐죠. 완전 로망이다. 네.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집은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고 하죠. 주인공 부부도 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. 테라스에서 열린 부부만의 기타 연주회. 널 만난 세상 어느 손 없어 7월에 어느 멋진 날에 부부는 재미있는 놀이터 노은 집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큰 집보다 따뜻한 집, 행복한 집을 찾고자 했던 마이맨션. 도시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집을 더 열심히 소개하겠습니다. 당신의 아름다운 집으로 찾아갑니다. 마이맨션.